아니 먹을 게 없으신 다 먹을 거구만. 아니 올라갈 데가 없어 이제 반찬이. 나 그쪽에. 네, 드세요. 아 여기다 올려놓고 드셔야지 왜 밑에다가 놓고 잡숴. 밥을. 많이 잡수세요. 밥 되굴. 네, 많이 드세요. 많이. 밥 먹자. 밥 먹자. 밥 안 먹어. 밥 먹어. 자다 일어나. 자다 일어나서 지금. 자그라고. 맛있다. 많이 먹어. 맛있다. 됐냐고 진짜 맛있지 얘들아. 우리는 이쪽으로 올까? 같이 재료가 좋으니까 누가 끓여도 맛있겠네. 와, 김치가. 김치가 짭짤. 와. 얼마 몇 년 만에 누나 이 집도에서 식사를 해보시는 거야? 한 30년 되는 것 같은데? 30년이 넘지. 40년. 그래. 누나는 40년 만에 이 집에서 밥 먹어보는 거야. 재홍이만 해도 27인데. 야.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잖아요, 누나랑 살다가. 왜요? 네, 그래요? 갑자기 얘기하지 말고 오라 그래가지고. 얘기하지 말고 오라 그랬어, 엄마가. 그러게 짐이고 뭐고 몸만 진짜 그대로 간 거야. 내실 돈이 있으셨나? 뭐였지? 월세 뭐 이런 거? 아거나 뭐 낸 거지 뭐 없어. 그때는 뭐 낸 거 없어. 어찌 어째나 전기세나 저렇게 버텨준가 몰라. 전기세나 저렇게 버텨줬대. 그때 전기 썼나? 전기 안 썼지. 썼지. 전기 썼어. 우리도 얼마나 몇 살에 살았는지. 저 방에서요? 저 방 살고. 우리 나가고. 우리 나가고 저 방에서 누가 살았어요? 바로 들어왔어요 누가? 영구 살고 또 저 내 집이 아들 살고 여러 집이 살았어. 아 우리 나가고 많이 살았네. 근데. 여기 살던 사람이 살던 집 보고 싶다고 찾아온 집 사람은 우리밖에 없잖아요. 이 이쁘라고지 내가. 하는데도 좀 보이니? 이 속을 달래. 누나가 이렇게 어르신이 네, 부모 없이 둘이 산다고 이렇게 잘해주셨다고 누나가 항상 감사하다고. 아줌마는 우리를 커졌어. 김치라도 한 부대씩 다 담으면 꼭 주고. 와. 맛있지?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으니까 밥이 뭐 이제 나이 먹어서 보니까 좋죠. 그러니까 고생했던 데인데 이런 고생한 게 없었으면 지금 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니까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니까는 애들도 좀 이렇게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잘해줘야겠구나 우리 애들.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결국은 그런 부분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. 제가 그랬던 거랑 비슷한 생각을 또 할머니도 이제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저도 여행 가기 전까지만 해도 민국이하고 조금 더 가까웠거든요, 솔직하게. 근데 지금 이제 이번 계기로 할머니도 아, 내가 너무 민유리한테 신경을 못 썼구나. 민유리도 아 할머니가 형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. 나도 좋아하시는구나.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.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명절에 가면은 어른들끼리 말씀들 하시느라고 아이들은 알아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친척들하고 모인다는 의미가 더 큰 거잖아요. 너무 좋았어요. 왜냐면 모여서 그렇게 뭔가를 하고 그 즐겁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. 아니 이게 뭐야? 너 왔어 이제. 이게 잘못된 게 이 가방 입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. 다음에 또 큰 집에 갈 때는 무거운 분위기만은 아니겠구나.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깊은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. 예,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